하동의 진공 요요입니다. 저번에 영상 올리고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좀 단식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22일 날 단식해갖고 5일 단식 마쳤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단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이틀이나 3일씩 단식하고, 그 다음에 3, 4일은 주수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날부터 단식했죠. 예.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째인데, 우리 몸 상태가 지금 어떤가요? 아, 지금 단식 중인데도 아주 가볍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거든요. 전혀 뭐 배고프지도 않고요. 편안한 상태네요. 저희들이 그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됐고요. 어쨌든 과일식 전환했다가 생채식으로 가고 또 그 이후에 또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뭘 하나 끓여 먹게 되면 그걸 또더 먹게 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들이 왔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정화 과정을 겪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단식을 하고 오늘 이틀째인데 평소 같았으면 우리 증상이 좀 있었죠. 두통도 있고 또 속이 미식거림 같은 것도 있었는데 아 이번에는 그 뭐야 엄마 품속에 그 아이가 엄마의 태아 속에 있으면 어머니가 알아서 음식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아기가 편안하게 엄마의 그 자궁 속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진공은 어때요 이번에? 저도 더욱 이렇게 아기가 되어 가는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저번에 1월 달에 우리가 22일부터 단식을 했잖아요. 23일부터 해갖고, 그거는 5일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녹즙 마시다가, 그 잠깐 사이에, 제가 굉장히 그, 뭐야, 아, 너무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따뜻한 수프가 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무하고 배추랑, 그리고 이제 뭐죠? 버섯을 좀 사다 놓고 이렇게 끓였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단식을 다시 이제, 한 일주일 됐죠? 그리고 단식하고 나서 일주일 됐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 이제는 그렇게 이제 단식이 힘들지도 않고 하니까, 일주일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무조건 하는 걸로 하고, 그게 이틀이 됐든 3일 됐든 하고 나서 녹즙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해봤는데, 이틀째인데, 아우, 전혀 그, 뭐야. 그리고 몸무게도 약간 줄어드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요번에는 어떻게 된 게.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프라나로 가기 이전에 그 몸무게가 너무 많이 이제 고갈을 시켜버리면 계속 몸이 이제 더 고갈이 돼버리면서 체중이 이제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정할 때 체중을 몇 킬로에서 멈추게 할 거냐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진공은 몇 킬로로 한 거죠? 저는 이렇게 55를 기준점으로 이렇게 원래 이제 호흡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이제 먼저 자기한테 알맞은 그 몸무게를 정해가지고요. 그거 밑으로 안 떨어지도록 있잖아요. 관리를 이렇게 잘 해나가면서 이제 호흡식으로 전환을 이렇게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너무 또 이렇게 급격하게 체중이 많이 이렇게 빠졌구만 조금 활동하는데 일상적인 생활에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호흡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한테 적당한 그 체중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이제 관리해 나가면서 이렇게 주스식이나 생채식을 병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방법이 좀 현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이 좀 이렇게 길게 잡는 것이 몸에 스트레스도 주지 않고요. 그렇죠. 가는 것이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마음은 뭐, 나도 풀어나 가야지 하고,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육체만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정신과 육체와 우리 모든 의식이, 자아의식이 완전히 개방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제 우주의 사랑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우리 22년에 한 발짝 더 다가와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단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저번에 1월 달에 23일 날 정도에 저희 큰 내면에서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라는 거가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과일을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배워왔던 것은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과일도 막 단백질은 있는 과일 뭐 그냥 어떤 과일이라고 골고루 해서 정말 그 2년 동안에는 너무나 많은 좋은 과일들을 많이 먹었는데 아, 한두 개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예. 예, 그리고 좀더 지나니까 아, 음식은 우리가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음식을 먹고 나서 먹었을 때 너무 좋아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예. 먹었으니까 기쁘고 막 배가 든든하니까 좋아하는데 음식이 다 먹고 나서는 처리를 하고 싶어 한다는 예. 바로 내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예. 들어옴과 동시에 내보내고 싶어 예. 하거든요. 그 내보내지 않고 대소변으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답답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뭘 말하냐면 음식물은요, 모든 음식은 결국은 쓰레기인 거죠. 예.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가 오류를 범해가지고 많은 음식물들, 그러니까 쓰레기들이죠. 예. 더 많이 넣고 더 많이 복잡하게 폭발적으로 욕망이 펼쳐진가 동시에 그 많은 쓰레기를 채우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쓰레기가 어떤 부위에 쌓이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죠. 호흡식은 우리가 태고적부터 해온 있잖아요. 식사였거든요. 그래. 태고적 식사가 호흡식이죠. 모두 다 우리는 호흡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거를 완전하게 오늘 어제 요앞전에 1월 달부터 그게 왔어요. 아, 다 왔구나. 다 와가는구나. 그게 왜냐면 우리가 이 평상시 우리 공기가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 5분만 숨을 못 쉬면 가거든요. 근데 이 호흡도 우리 프라나 호흡식도 결국 인간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과잉되게 음식 쓰레기가 그한 예로서 쓰레기가 버려진 곳에 사람들은 거기다 쓰레기를 다 버려요. 그렇죠. 예. 근데 음식에 쓰레기들을 많이 먹는 사람이 더 많은 쓰레기를 끌어당겨요. 그 음식이 음식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우기를 반복하고 또 오염이 안 되는 음식을 먹기를 계속 반복해서 실천하다 보니까 몸에 음식물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몸이 자꾸 정화가 되니까 프라나 에너지가 더 가깝게, 사랑의 에너지가 더 가깝게. 아, 너가 준비가 하고 있구나. 이제 너와 같이 있어 줄게라고 그런 메시지가 들어와요. 우리가 공기가 가득한데 공간에요. 이 호흡을 통해서 공기가 우리가 들었는데, 이거 뭐 거의 대부분 인식을 못하고 그냥 어쩌다가 아,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기 중에 프라나가 무한하게 있거든요. 이 호흡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물질적인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 대체를 못하고 있거든요. 거긴 중간에 이제 장애물이죠. 음식을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가공된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 프라나로만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몸이 이제 이 물질적인 음식에 있잖아요. 이게 적응되다 보니까 여기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은 물질적인 음식이 없으면 이제 죽게 된다는 이런 관념이 생겨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음식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는 그런 나라나 시대나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상처가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6.25 사변 때 고아들이, 전쟁 고아들이 굶주리고, 거예요. 그리고 막 풀뿌리 흩어먹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막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건강하게 했었는데 그런 공포가 있는 거죠. 음식을 못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공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같이 물가가 이제 인플레가 오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내 식량이 없어져서 굶주릴 수도 있겠다라는 아주 오랫적에 그 공포가 끌고 오는 것 같아요. 도리어 없고 없어도 정말 물만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우스운 삶 속에서의 어떤 그런 상처나 기억들, 고통들, 그리고 누군가가 나만 두지 않고 자기네끼리 먹으면서 음식으로 나를 좀 아프게 했던 그 기억의 상처들이 결국은 음식을 더 쌓아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이제 우리 세포의 기억 속에 저장돼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기억을 해요. 저도 약간 어렸을 때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집은 굉장히 오지에 살았어요. 강원도 깊은 오지에 살았고 우리 어머니가 화전민 아버지하고 겨우겨우 그냥 진짜 조금 농사지어서 담뱃조리 하고 해서 이제 그걸 우리를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음식량이 많지 않았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젖이 제대로 나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막내였는데 내 뒤에 2년 뒤에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겨우겨우 정말 저 조금 있는 젖에 있는 나를 젖을 떼게 하기 위해서 젖에다가 그 쓴바귀를 갈아가지고 즙을 해놓으니까 내가 그냥 자지러지면서 그걸 안 먹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젖배를 고른 애예요. 그리고 남동생 겨우 주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애가 젖을 못 먹고 젖을 뗐으니까 뭘 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 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설탕물도 없고 당원물 단맛 나는 거 알죠? 그거를 해가지고 그걸 먹였다고요. 근데도 제가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안 먹었는데 나는 굉장히 강인했었다는 거예요. 그 도리어 진짜 지금 우유 많이 먹고 어머니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먹으라 먹으라 하는 아이들보다 저는 그 유년기, 청년기 이후에도요, 한 번도 어디 얼굴에 뭐가 난다든지 그런 병이 없었어요. 아주 강인하게 그래서 살아봤거든요. 근데 나의 속에는 내 내면에서는 배고픔에 대한 약간 부족함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고 싶었고 그랬던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신선생이 여기 와서 스님 우라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과일만 먹고 살고 정말 그 천연의 자연의 에너지로서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련하게 뭐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건 나하고 별로 별개라고 생각했고 뭐 이렇게 먹을 게 넉넉한 세상에 굳이 내가 뭘 그런 프라나를 해라고 간접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나한테로 온 거예요. 나의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시작된 프라나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반복해서 단식을 하고 또 정하기 위해서 먹고 또 단식을 하고 먹고 반복되면서 우리 마음속을 바라보게 됐죠. 어떻던가요? 단식을 하고 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었던가요? 단식하고 먹고 아무래도 먹을 때는 좀 기분이 좋죠. 그런데 또 먹고 나면 이 몸은 또 거의 소화시키고 배설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가장 뭐랄까 단식할 때 그때가 의외로 가장 속이 편안하고요. 이렇게 행복함이랄까요? 아니면 이렇게 먹지 않는 그 즐거움이랄까요? 이렇게 물론 이제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서도 먹지 않는 그 즐거움도 이렇게 단식을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를 깨달음을 했다고 할때그 내부에 있었던 내 자아가 활동하던 자아를 내 안으로 이렇게 갈마물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 진짜 나의 모습이 보이듯이 단식이라는 것도
비우니까 음식을 비우고 그 모든 에너지들을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죠. 자기 진화 깨달음과 이 단식과는 아주 밀접하게, 굉장하게, 강력하게 진화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 끌어들이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단식을 끝나고 오늘 단식, 이번에 단식 끝나고 나면 완전한 프라나의 그런 것이 저절로 들어올 때까지는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제 호흡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제 준비 과정이지요. 뭐 생식을 한다거나 단식을 한다거나 주스식을 하는 요 준비 기간을 아주 이제 길게 가지만요. 몸에 이렇게 스트레스도 덜 하고요. 잘 적응이 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호흡식으로 이렇게 전환돼 가지고 물질적인 음식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 항상 이제 준비 과정이 참 중요하죠. 무슨 일을 하든 준비가 잘 돼야 하잖아요. 뭐든지 그 원하는 목표에 누구든지 있잖아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데 준비 과정이 부실하고 아마 또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게 되고 또 이렇게 멈추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뭐든지 준비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잘 준비를 저희들은 나름대로 잘 해왔습니다. 해왔고, 1월, 제가 이제 이번 22년 들어서 1월 달부터, 단식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웠을 때이 행복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 한 4일째야 조금 약간 내가 위가 안 좋았었거든요. 약간 위궤양이 있었는데 위가 미식미식하고 에너지가 뚝 떨어지더라고, 그때. 그리고 살이 많이 빠졌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40kg까지 저는 다운돼 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녹즙을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부드럽게 그 주스를 이제 야채 주스를 좀 끓여서 부드럽게 마시면서 녹즙하고 그렇게 연계해 왔거든요. 그렇게 오다가 다시 이제 단식을 들어왔는데, 요번에는 단식 들어왔는데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올 겨울 2월 달, 3월 달 준비를 이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주일에 3일 단식, 4일은 녹즙식으로 아마 이제 가게 되지 않겠나. 먹고 싶으면 몰라도 그냥 뭐 과일 같은 거, 귤 같은 거좀 이렇게 씹는 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참, 잘 왔다. 그냥 잘 왔고, 그리고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그동안 TV를 잘 봐주시던 분들이 제가 어떻게 해서 왔다는 것들을 아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저 사람들 좀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음식의 욕망의 유익이 엄청난,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음식의 유혹이라는 것은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말 한번, 그래, 국수 한 번만 먹자 그러면 만두 먹고 싶은 거고, 만두 먹으면 피자 먹고 싶어지는 거고, 피자 먹으면 더 다른 것을 먹고 싶은 그 욕망이 계속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끌어줄 수 있는, 그래, 요번에는 맞아, 국수를 한 그릇 먹어. 그렇지만 바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 전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음식 먹고 살았을 때, 그래, 과일만 한번 맛보는 거야 했는데, 또 다른 것이 궁금해지고, 또 이건 어떤 맛이 날까? 또 궁금해지면서 그 욕망이 폭발했다는 거죠. 그래,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의 우리의 이제 습관이랄까요? 이 기억을 이제 지우려고 하니까 이런 단식을 이용하고 또 생식을 이용해서 이거 있잖아요. 서서히 이제 이런 물질적인 음식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니까 결국은 높은 진동의 에너지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원래 물질적인 음식을 특히 화식을 하게 되면 낮은 진동의 에너지를 발산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생식이나 주스식을 하게 되면 높은 진동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에너지가 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나를
속박하고 있는 그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벗어나죠. 결국은 우리가 가벼워져야지만 모든 것을 얽매이고 붙잡힌다 하는 것은 낮은 그 에너지 때문에잖아요. 그게 붙잡혔다는 뜻이거든. 그래, 가벼우면 훨훨 날아다니듯이. 예, 프라나의 에너지로 예.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가득 차서 언제든지 우리 어머니의 우주가 나를 젖으로서 사랑을 먹이듯이 모든 프라나의 에너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단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화식에서도 이제 고기보다는 이제 채소, 예. 채소보다는 생식, 생식보다는 과일, 과일보다는 이제 녹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진보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자꾸 진보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각의 차원들이 바뀌면서 사람들과 그 교류도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은 뭐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초록은 동색이다. 예. 그렇죠. 그래, 같은 에너지의 그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또 이쪽에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또 길을 기울이지. 예. 뭐 관심이 없으면 이런 거 뭐 아무래도 그런데. 그래서 하식하고 이런 이렇게 일상적으로 일반식으로 하시는 사람들하고는 예. 저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공유가 안 된다 그럽니까?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예. 아, 다름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같은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또 이 길로서 또 지금 또 깨어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또 저희 영상들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예, 또 저희들이 오늘 영상 하나 예,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이 프라나 호흡식은 우리의 그 본질, 우리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결국은요. 그래, 우리의 본성은 무한한 자유이면서도요. 독립적인 존재로서 이 시간 여기에 그 존재하고 있는데 호흡도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호흡하고 있죠. 그래, 호흡과 우리의 본성은 하나다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반복해 오면서 한 걸음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늘 저희들이 영상을 올리지 않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우리는 동일한 하나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동에서 진공 요요입니다.